이단백서 개정 증보판이 나왔습니다. 2019년 초에 이단백서 초판을 발행하고 그의 3쇄를 찍었는데요. 4년 정도 만에 개정 증보판을 만들었습니다. 표지 디자인부터 내지 디자인까지 싹 바꿨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판에 비해 40페이지 정도가 추가되었고 꽤 많은 부분을 수정, 보완했습니다. 이단백서는 기존의 이단 관련된 서적들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보통 이단 관련된 서적은 이단에 대한 정보만을 다룹니다. 주요 교리, 연혁, 포섭법, 심지어 교주의 생애 같은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. 물론 이단백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. 다만 확실하게 차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사람이 왜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지를 몇 가지 측면으로 제시했습니다. 저는 탈퇴자들을 오랫동안 상담해 왔는데요. 개인적으로 심리학과 중독 문제를 공부하면서 연결되는 지점들을 발견했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물을 2부, 그는 왜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었을까에 담았습니다. 모든 내용을 담지는 않았습니다. 제가 개정 증보판 서문에도 썼지만 이번 개정 증보판이 이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시작점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썼고 앞으로 관련된 연구를 꾸준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. 그리고 그 결과물은 바른미디어 유튜브나 이단백서에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. 두 번째는 법률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단 대책은 교리 비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죠. 법률적 대응은 이단 사이비 대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. 제가 경험한 사건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판결 등을 분석했습니다. 이단 사이비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는 시기에 이르렀기에 법률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. 중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세 번째는 이단 단체에 대한 기술을 할 때 연혁과 교리 등을 주된 내용으로 삼기보다 단체의 특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술했습니다. 가령 신천지가 포섭을 위해 이런 방법도 사용합니까? 같은 질문이 의미가 없는 이유, 하나님의 교회 건물은 왜 클까? 여호와의 증인은 왜 병역을 거부할까? 등 조금 더 실제적인 내용이 되도록 구성했습니다. 이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제가 현장에서 받았던 질문들을 다수 포함했기 때문에 실용적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. 네 번째, 논란이 되는 사상들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. 이번 개정 증보판에 신사도 운동과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간략하게 다뤘습니다. 특정한 사상을 공유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. 이럴 때는 이 단체, 저 단체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공유하는 사상 자체를 점검하는 편이 훨씬 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. 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두 사상을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사람의 심리, 주요 판결문 분석, 이단 단체의 특징을 드러낸 서술, 거기에 신사도 운동 같은 문제성 사상까지 한 번에 다룬 책은 없었습니다. 이단백서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도를 했다는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싶고 앞으로 이단백서는 이단백서라는 이름으로 계속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. 이번 개정 증보판이 많은 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.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.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